안녕하세요. 오늘은 입주 예정 아파트 위치를 확인해 보면서 현재의 실거래가 및 매도 호가도 알아보고 현장 주변을 직접 걸으면서 현재의 모습을 촬영하여 전해드리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도자이 크리스탈 50 총 9개 동에 1503세대고요. 2층부터 지상 42층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입주는 2024년도 6월이니까 이제 1년하고 1개월 정도 남은 그런 아파트가 되겠네요. 세대당 주차는 1.5대고요. 용적률은 192%, 건폐율은 14%고요. 여기 평형은 상당히 다양하네요. 33평형, 34평형, 39평형, 44평형, 52평형, 그 다음에 55평형, 57평형, 58평형, 61평형, 65평형, 69평형, 79평형, 82평형으로 굉장히 평형이 다양하고 같은 평형에서도 또 타입이 또 많이 나누어지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다양한 그러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양가도 상당히 그 비싸게 분양을 했는데 현재 그 국민평형 33-34의 그 분양권 매도 호가는 7억 7천에서 9억 2천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그 지도상에서 송도자이 크리스탈 오션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상에서 보면은 지금 지도상에서는 이곳이 송도자이 크리스탈 오션 사업지죠. 이곳이 사업지고요. 그리고 좀 작게 해서 보면 지금 지하철역은 이쪽에가 지하철역이 있고요. 또 이쪽에도 이제 지하철역이 있는데 지하철역에서는 아무래도 좀 멀게 머네요. 지금 사업지가 지금 이곳이기 때문에 지하철역에서는 이쪽에서 와도 멀고 이쪽에서 와도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이용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망은 지금 조망은 사업지가 여기이기 때문에 조망은 지금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죠. 여기가 사업지니까 지금 이게 인천대교입니다. 여기가 인천대교 이 조망도 가능하고요. 또 인천 앞바다 여기 조망도 가능하고요. 또 이쪽에 워터프런트 메인 호수 여기도 고층은 이제 이쪽도 조명이 가능하고 또 야간에는 이제 이 송도 쪽에 이 야경도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조망이 굉장히 좋은 그런 곳에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골프장입니다. 그래서 골프장 조명도 조망도 또 좋을 수 있고요. 그런 조망은 이제 그렇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는 지금 바로 옆에 이제 그 바로 옆에 송도 해양 3초등학교 2024년 9월 개교 예정이네요. 그러니까 여기 학교는 바로 옆에 있어서 초등학교는 바로 옆에 있고요. 중학교는 아마 인천 현송중학교가 이쪽에 있으니까 이쪽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송초등학교도 또 이쪽에 있고요. 네, 그럼 현장을 직접 보면서 현장 한번 직접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이곳은 송도 워터프런트 인입 구간이죠. 네, 워터프런트 1-1 구간인가요? 예, 서해 그 인천 앞 바다하고 지금 워터프런트 메인 호수하고 연결한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일단 기초로 완공을 했지만 이제 주변에 그 편의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그 시설물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오겠죠. 현재는 지금 인입하는 그 바닷물만 인입하는 그 공사만 끝났는데 주변에 이제 뭐
편의 시설이라든가 또 휴게 시설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609 쪽으로 제가 넘어와 가지고 아파트를 보면서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금 많이 올라갔죠. 여기가 이제 그 아파트가 입주가 2024년도 6월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간 상태를 보고 있고요. 여기는 총 9개 동에 1503세대 2층에서 최고는 42층까지 그렇게 올라가고 있네요. 그리고 세대당 주차는 1.5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은 192%, 건폐율은 14%입니다. 여기 그 평형이 굉장히 다양한데 33평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34평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39평형도 있고 44평형도 있고요. 52평형도 있고 55평형도 있고 57평형도 있고 58평형도 있고 61평형도 있고 65평형도 있고 69평형도 있고 79평형도 있고 82평형도 있네요. 아마 요 69, 79, 82는 펜트하우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평형이 국민평형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그런 평수가 나와 있고요. 지금 아파트는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여기 이제 그 분양가도 상당히 비쌌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 분양가가 이 당시에 상당히 비쌌었죠. 그래서 지금 나온 국민평형의 매도 호가가 국민평형은 이제 33평형, 34평형이죠. 매도 호가 분양권 매도 호가입니다. 7억 7천에 서부터 이제 9억 2천까지 지금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조망은 이제 인천 앞바다 조망, 영종도 쪽을 바라보는 인천 앞바다 조망과 그 다음에 인천 대교 조망, 그리고 고층 같은 경우는 이제 워터프론트 메인 호수 조망도 나오고요. 또 방향에 따라서는 그 골프장 있죠.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 그쪽 조망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아름다운 야경 송도 야경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그 조망도 나오는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가 많이 되는 아파트인데 입주하고 나면 여기에 이제 그 시세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저도 궁금한 그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송도 자이 크리스탈 오션 아파트 공사 현장을 직접 걸으면서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 그걸 확인해 보는 그런 영상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알차고 유익한 그런 영상을 촬영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